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오미크론의 증세가 비교적 가볍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조심스럽게 계절 독감 수준의 관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상적 방역, 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계절 독감에 빗댔습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중증화율이 지금 델타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평가되고 실제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200명대. 델타 변이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한때 2% 후반까지 치솟았던 치명률도 감기 수준인 0.1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계절 독감에 비유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확진자 수 세는 게 아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코로나. 하지만 방역에 빗장을 푼 해외와 달리 국내는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감이라고 하기에는 전파 능력이 너무 높거든요. 오미크론 대유행 한 번이 지나가서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정부가 코로나 사태 2년 만에 방역 체계의 대전환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